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세울원자력본부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은 제한이 없는데요. 사진 관련 학과 출신이거나 사진 기능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사진 촬영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한 분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관리처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전산 분야와 사무 분야인데요.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자 및 전문학사 졸업 후 경력이 2년 이상인 분 중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9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련활동 지도를 담당할 기간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과 지도가 가능한 분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9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과 배분, 회계 분야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합니다. 직급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영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배달의 민원 그리고 배달의 등본 그리고 부모 여행 동의서.com 등 다양한 그 민원 서류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해외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민원 서류에 대한 번역, 발급 번역, 공증, 외교부, 대사관 인증이라는 해외 배송까지 다양한 그 과정 자체 그리고 까다로운 과정을 저희가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처음에 한국통합민원센터 사명을 들었을 때 네. 공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 네, 공기업은 아닌 거죠? 예, 이 서비스 자체가 네. 그 공적 문서 자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불난집의 식당들이 잘 되듯이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그 이름들을 쓰는 것이 홍보 효과에 네. 또 좋고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네.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노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통 기업의 이름에는 그 회사의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네. 한국통합민원센터 어떤 이름일까요? 예, 말 그대로 지금 글로벌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이나 해외 취업이나 이민, 그리고 유학, 결혼, 뭐 각종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그러한 국경을 초월한 업무들과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거나 기업이 그 회사의 내역을 증명하는 길은 문서밖에 없습니다. 그 문서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 실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에서 그 나오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저희가 제 얼굴을 보면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통합민원센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의 민원 서비스들이 이제 세팅이 되고 그 부분들이 통합이 돼서 글로벌 통합민원센터를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이 네. 근본 목적이고 이 네이밍을 한 이유입니다. 네, 네. 굉장히 꿈이 원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익숙한 서비스 이름이더라고요. 배달의 민원.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배달의 민원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 서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행정부, 행정자치부의 어떤 서류도 있지만 행안부 서류 이외에 경찰서, 그 안에서 어떤 등기소 하는 그 33개 부처,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부처의 민원 서류들을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쉽게 전화 한 통으로 저희한테 쉽게 또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번역 공중 외교부 대사관 인증이라는 복잡한 과정들을 다 저희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원인들이 급하고 또 어렵고 한 그 절차들을 아주 감사하다는 말들과 함께 저희가 행복하게 일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발급 번역 공증 외교부 대사관 인증 해외 배송 뭐 예.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하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이런데 특히나 좀 이런 부분을 업무상 많이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좀 추천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서비스는 실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도 많고요. 네.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외교부와 대사관을 뛰어다니면서 그 업무들을 보기 위해서 그 대사관의 시간에 맞춰서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민원 서류 자체를 발급받거나 또한 공중외교부 대사관 인증을 현지에서 하기 위해서는 자그만치 편도 35시간, 35시간, 왕복 70시간의 시간과 트랜직 타임까지요. 그리고 250만 원 정도의 항공비, 그리고 체류비,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한테 클릭 한 번으로, 전화 한 번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주일 만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업체,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들 할 거 없이 모든 전 세계인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대사관 앞에 줄 서서 기다리던 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요즘 세상이 참 점점 편리해지고 있구나. 참 반가운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배달의 민원, 이 서비스를 좀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저는 그 검색엔진 사업을 했었는데요. 10년 정도 검색엔진 사업을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코스닥 등록 직전까지 갔었는데 어떤 그 대기업과의 마찰이나 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실제 그 코스닥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재도전하는 사업인데요. 그때 제가 다시 인생을 살고 다시 창업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5년 동안 제가 위시리스트를 한 40여 가지를 적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것들을 적었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 중심적인 건데 네. 저는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거 너무 싫다. 네. 그리고 남들 쉴 때 공무원들처럼 쉬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고
팀워크에 의해서 직원들끼리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정말 끈끈한 어떤 그 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계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일이라서 제가 좀 역마살이 있어서 네. 해외를 수시로 다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연히 이제 공무원들이 대부분들이 민원실이 있는데 그 민원실의 업무를 보면서 또 맞지 않는 게 세계를 다녔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세계를 다니는 부분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전 세계의 공무원들이 있고 그 공무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원 서류고 그러한 네.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었을 때 너무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들을 유엔이 해주지 않는 이상 전 세계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각자가 떠맡아야 될 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틈새가 너무나 커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대체를 하고 대행을 해주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위시리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는 매우 독창적이고 실제로 처음 겪어보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되어서 많은 CEO분들이 이 사업은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위시리스트들에 딱 들어맞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자, 저는 이야기 등에 특히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다 이 예.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통합민원센터 직원분들은 좀 늦게 출근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는 지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 회사의 주인 정신을 가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신만 가지고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네. 근데 저희는 진심으로 직원들이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베스트를 하려면 정말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주인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10시나 11시, 12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페이스를 조절하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호흡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취업을 하고 싶을 정도 라고 작가님이 써놓으셨어요. 인생 2막을 예,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시작하고 싶으신지. 네. 자, 저희가 아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번에 좀 아픔을 겪으시고 다시 또 재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도전에 있어서는 좀 힘든 순간이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죠.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생 변수와 외부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서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는 지휘를 하는 모습만 보잖아요. 네. 금난세 씨처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있는데 네. 그래서 나도 저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지휘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대부분은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한 연습 과정에서 모든 악기들의 특성과 그 연주자들의 모든 그 특성들을 다 파악하고 하나의 마지막에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하는 건데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그 과정들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 도전이라는 부분 자체는 피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보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네.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렇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주변이나 뭐 정부에서의 따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정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네. 올해만 거의 한 8억 정도의 정부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가지수의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지원 자금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취업이 보인다라는 생방송이지만 직원들을 뽑았었을 때는 그 직원들이 바로 수익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또 배워서 그 부분들에 대한 워밍업 타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네. 그 과정들을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많은 인증과 많은 나라의 어떤 상도 많이 받은 편입니다. 네. 네. 정부 지원의 좋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들어보니까 지금 서울시 우수기업 하이서울 브랜드로 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하이서울 브랜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한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서울시 지정 우수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의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은요, 과거에는 1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였습니다. 직원도 그 당시에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됐었고, 매출도 10억 정도 남짓되었던 네. 업체인데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저희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그때 한 제 기억으로는 6분 정도가 있었는데 동시에 다 박수를 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사업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고 저희가 그때 어렵게 선정이 됐었는데 정말 경쟁률도 엄청났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매우 예외적으로 규모가 적었었을 때 하이서울에 선정된 기업이고 현재는 한 10인 정도의 이상과 20억 원 정도의 매출액 이상이면 하이서울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예, 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이제 그런 부분에 앞장서셔서 물꼬를 좀 터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회사에는 그럼 몇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나요? 네, 정말 그 조금 전에 나왔던 하이서울하고도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 현재 직원은 정규직이 25명 정도 되는데 네. 실제 13명 정도의 인턴 사원과 근로장학생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그 이유는 저희가 하이서울 기업에 선정이 됐고 또한 서울시의 강소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이런 곳에서 상당히 학생들을 많이 보내줘서 저희 회사가 인큐베이팅도 하고 네. 그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또 저희를 하이서울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느새 스타트업 3년 차가 되셨잖아요. 네.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업 분야에 있어서요? 네. 아니면 지원 분야에 있어서? 스타트업에 네. 있어서요? 스타트업은 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특히 기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사, 재무, 회계, 법무, 마케팅, 그리고 개발, 디자인,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템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전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요. 특히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돈에 대한 생성과 그리고 소멸까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쌓였었을 때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언을 해주셨으면 또 응원도 해주셔야죠. 미래 스타트업 후배들을 위한 응원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남극에 가면 한 30, 40도 정도 되는 영하의 날씨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섭게 치는 파도에 뛰어드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퍼스트 펭귄들은 그 실제로 모든 것을 걸고 그 바다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퍼스트 펭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먹이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계로 세상의 지평을 넓혀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팔로워로서 있었다면 앞으로 힘차게 리더로서 자신의 꿈과 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용감무쌍하게 잘 본인의 뜻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간단하게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현재도 글로벌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과 내후년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이 넓은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의해서 저희 글로벌 O2O 사업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 세계 서비스들이 올해 안에 몇 개가 오픈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재분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선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영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